최파타의 텐션 업 흥폭발 노래방 폴 정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기운 안 나고 축축 처지도 월요일도 텐션 쫙 끌어올려주는 최파타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7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겹치는 컬러가 단 하나도 없는 해피 먼데이 김호영씨입니다. 어서오시오. 안녕하세요. 해피 먼데이 김호영입니다. 방성경씨가 졸려서 호영씨 호통받고 잠 깨려고 놀러왔어요. 세상에. 오늘 우리 호영씨 네. 뭐 늘 그렇지만 오늘 뭐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광이 납니다. 어머. 오늘 유난히 얼굴에서 광이 나네요. 아니 뭐 하고 오셨어요? 아니 세상에 뭘 예. 특별히 한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예. 뭐 방송 하나 하고 왔어요. 예. 이제 홈쇼핑 생방 하고 왔는데 예. 뭐 화장품 방송이 아니었는데도 근데 아니 광이 엄청 나는데? 유독 또 그런 날이 아니, 또 있지. 아니 모르겠어요. 빨리 얘기해. 그건 또 영어 비밀이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예, 그리고 오늘 또 네네네. 오늘 느낌은 좀 가을보다는 봄 느낌이 착 나네요. 약간 예. 이제 근데 소재 자체가 이제 그쵸, 니트를 또 입어줬다 이거지. 그런데다가 이제 또 가을하면 또 체크. 가을하면 또 체크죠. 그래도 체크 또 바지에 또 이렇게 또 예, 약간 예. 그린 포인트가 있는데 그치, 니트에 또 그린 포인트가 있더라. 그렇지. 그런 네. 거죠. 신발도 한번 보여주세요. 신발. 네. 오, 뭐 돈이 그냥 분해가 나네요. 예. 아유, 예. 뭐, 아유, 이거 뭐 실상 느낌이 나네요. 예. 네. 아니 홈쇼핑하고 시간이 살짝 좀 이렇게 어중간하게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잠깐 가가지고 쇼핑했어요. 아니 그럼 지금 막 사서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안에 입은 셔츠는 제가 원래 입고 온 셔츠고 이거 니트랑 이제 팬츠는 제가 지금 이제 샀죠. 근데 이거 너무 대단한 거다. 왜 우리가 뭐 이렇게 10년을 입어도 어제 산 옷 같은 거. 맞아. 어제 사도 10년을 입은 듯한 옷. 야, 지금 방금 사서 택 띄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도 어쩜 이렇게 오랫동안 입었던 옷같이 그러니까. 몸에 착 붙네요.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예. 매니저도 같이 오면서 이거 오늘 집에서 입고 나온 것 그러니까. 같다면서 예. 그렇더라고요. 버적버적한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아유 예, 그럼 예, 예. 거슬려거리는 게 없지. 그래, 그래. 그럼 왜 새로 산 옷 뜯은 몸에 버적버적한 느낌 있지 그 느낌. 송설이 씨가 김배우님 지난주는 스페셜 게스트로 그랬네. 오시더니 오늘은 최파타 가족으로 오셨네요. 아우 근데 저번주에 진짜 너무 멋졌어요. 가끔 그런 스페셜한 모습도 보여줘요. 역시 천재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공연 준비할 때는 또 그렇게 스페셜한 모습으로 또 모셔볼게요. 그러죠. 네. 자, 우리 뭐 호영 씨 뭐 오늘 시계도 번쩍. 뭐야. 왜 이렇게 번쩍번쩍해 오늘. 아우 뭐 없어요. 예. 오늘 뭐 반지도 안 하고 왔는데 그래. 아니 요즘 호영 씨가 너무 잘 나간다고. 네네네. 그거 숨길 수가 없네. 아 그래요? 예, 금은보화를 집안에 있는 뭐 폐물을 다 하고 나 오신 거예요? 아, 무슨 얘기예요? 덜 나갈 때 더 차고 나왔었지. 예, 예. 지금은 조금 좀 자주 수수하게 거야? 왔지. 자주 그럼. 아니 또 값어치가 좀 있어 보이네. 뭐. 예.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네. 주제는요. 청취자 이하늘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제 4주 팔자에 나쁜 남자가 많이 꼬인다고 하던데 어머. 그래서인지 최근 만난 남자들마다 전부 저를 속이고 몰래 놀러가고 바람피고 그러다가 헤어졌거든요. 제가 이런 남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뻔한 수법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만들어본 오늘의 차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시그널 넘버 7 스파밤. 아니 근데 이분은 사주팔자에 나쁜 남자가 많이 꼬인다고 나온다고? 그랬나 보지. 오, 아 그런 사주팔자가 있나? 뭐 있을 수도 있죠. 오, 우리 호영 씨는? 저 뭐요? 예, 어떤 사람이 꼬인대요? 저요? 예. 글쎄요, 잘 안 꼬이는 것 같던데. 아니 근데 보면 우리 호영 씨가 인덕이 있죠? 인덕 있죠. 인덕 있지. 그럼.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뭐 나쁜 남자가 꼬인다, 뭐 좋은 사람이 꼬인다라는 말 없구나. 좋은 사람이 많다. 맞다. 인복이 있다 없다. 그런 거는 있잖아, 있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근데 사실 인복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또 다 잘하잖아. 그렇지. 사실은 일방통행은 없어.
맞아. 인간관계 일망통행이지. 그럼. 부모 자식 간에도 일방통행이겠죠. 아이고 말해 뭐해. 그러니까. 피올라도 형제도 그런데.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짓말 할 때 그 시그널을 이제 이분이 도가 통한 도가 통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도가 통했다고 해도 안 보일 때가 있어. 있어. 언제인지 알아? 자기 거 할 때? 그 아니 콩깍지가 씌일 때. 아. 사랑이 빠질 때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분이 사주팔자에 나쁜 남자가 꼬인다는 건가 봐. 그럴 수도 있어. 자기가 이제 사랑이 빠지면 안 보이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죠. 원래 남의 거는 보이는데 자기 거는 안 보이잖아.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지. 그럼 우리 호영 씨는 네. 누가 호영 씨를 좀 속이고 있다 이러면 빨리 눈치채는 편이에요? 비교적 잘 눈치를 채는 편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남들 거는 기가 막히게 알지. 그치. 근데 내 거는 모르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치, 그치. 이게 자기 객관화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 뭐, 오른손에 뭐 들었게, 왼손에 뭐 들었게가 아니잖아.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니까. 그럼요. 뭐 투자도 그렇고. 맞아, 그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하늘님이 만들어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시그널 넘버 7, 빠밤 7입니다. 마마무 아예 이건 정말 클래식한 방법인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말을 더듬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말을 천천히 느리게 하다가 살짝 호흡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벌더라고요. 잠깐만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보세요. 그래요? 더듬는 게 아니라 막 급해가지고 막, 내가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래 고수들은 잠깐만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러면 딱 이제 그렇지. 거짓말한다는데 이주현 씨가 늘 약속에 늦는 친구가 있는데요. 있죠. 나 가는 중이야 하는데 기본 30분이 늦더라고요. 가 나와도 의심하세요. 그렇죠. 그럼. 나 가는 중이야 하는 분이 이제 아직도 안 나온 거지. 이미 그때 이제 신발 신고 있는 거야. 신발 신으면 그게 다행이야. 그게 신발장이야. 신발 신으면 다행이야. 그때 일어났어. 양민진 씨가? 우리 남편은 제가 갑자기 이번 명절에 회사에서 보너스 안 나왔어? 이러면 갑자기 눈을 피하고 동공이 흔들리는 게 뻔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 추궁을 하면 결국은 실토한답니다. 이런 거는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당황하지. 당황할 것 같아. 당황하죠. 그리고 이제 뻔한 거니까 이런 거. 액수를 어떻게 좀 줄여볼까? 이거는 아예 안 나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류경민 씨가 제 동료는 거짓말할 때마다 꼭 내 얘기가 아니고 내 친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근데 거짓말보다도 무슨 케이스를 상담하거나 할 때, 이런 때 할 때 하지. 내 얘기 아니고 내 친구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있어요. 맞아요. 뭐 이런 거. 자 그럼 7곡 듣고 올게요. 마마무의 아예. 하늘님이 보내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시그널 넘버 7 빠밤 6위입니다. 일어나 꿈을 남기진 엄마 나 하나로만 된 거야 고뇌를 속여가며 사랑한 넌 더 힘들었니 6위 엄정화 포이즌. 보통 어린 아이들이 이러던데 아이들처럼 순수한 사람들은 일단 거짓말을 하면 사람의 눈을 못 보고 피하더라고요.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거나 옆을 보거나 위를 보면 혹시 날 속이나 의심해봐도 된다고 합니다. 그쵸.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죠. 예. 3236님이 제 친구는 거짓말할 때마다 톡에 답장하는 척을 해요. 그러면서 핑계를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깔끔하게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시간을 버는구만.
그치. 그러니까 사실 바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자꾸 커지는 거지. 근데 뭐 워낙 또 고수들은 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심지어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조유리 씨가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거짓말할 때마다 항상 민식이가 라고 아빠 친구분 성함을 말씀하세요. 그 친구분 성함 나오면 아 거짓말 시작하는구나 다 알아요. 엄마는 기가 찬 듯 민식씨가 또 왜? 하고 버럭하는데 아빠 다른 친구분 성함도 좀 대세요. 근데 이제 그 민식이란 분은 이제 연락이 안 돼. 왜냐면 T에서 핸드폰이 없거든. 없어. 그래서 이 엄마가 연락을 해볼 수가 없어. 없어.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 자초 지적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화번호 대. 아니 저기 귀가 안 좋아서 핸드폰을 안 써. 1948님이 내가 전에 이런 말 한 적 있던가? 앞에 붙이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예요. 양다리 오다리 걸치는 사람이더라고요. 아, 이런 건 좀 경험이다. 그치? 1948님이. 아니 근데 이제 그 양다리 걸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 머리가 좋아야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은연중에 말이 나오거든. 그럼 그럼. 영화 본 것도 그렇고 뭐 먹은 것도 그렇고 동선이 아무래도 좀 겹칠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만날까? 그게 또 이제 제주예요. 네, 그분들의 제주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런 말 한 적 있던가 하면은 일단은 요거는 예, 좀 그럴 수 있네요. 임현주 씨가 울 남편은 술 많이 마셨어? 하면 아니 그러면서 딸꾹질을 해요. 아, 네. 이미 만취라는 뜻입니다. 술 많이 마시면. 네. 자, 이하늘님이 보내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시그널 넘버 7 스파밤 5위입니다.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마 5위 GOD 거짓말. 제 친구는 뭔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엔 자기도 모르게 제스처가 커진대요. 특히 팀장님이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를 할 때마다 억지로 웃어줘야 하니까 박수도 크게 치게 되고 옆 동료의 어깨도 오바스럽게 때리면서 거짓 웃음을 보인다는 거 있죠? 이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좀 행동이 크면 좀 과장스러워 오버하면 조금 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다. 예, 예. 근데 또 워낙 또 이렇게 남을 때려가면서 웃으시는 분이 계시죠. 있어요. 맞아요. 맞죠. 근데 그 때리는 게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나 봐. 의외로 아파요. 아프죠. 그거 예, 아파요. 예, 예. 그거 당해본 사람만 알지. 아파요. 우리 호영 씨는 웃을 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 그 대신 좀 건들지. 어떻게 건들지? 어떻게 건들지? 막 때리는 이렇게 어깨 막 퍽퍽 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툭툭 치지 건들지 막 같이 이제 웃음을 동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 자, 박채희 씨가 띠동갑 차이 나는 제 남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콧구멍이 커져요. 근데 성인이 된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그 표정이 웃겨서 일부러 거짓말 시키고 싶어요. 아, 콧구멍이 커지면 그치 이런 건 숨길 수가 없지. 그렇지. 예, 보통 이제 뭐 거짓말 때 코를 만진다. 어떤 사람 귀가 빨개진다. 맞아 맞아. 근데 귀 빨개지고 콧구멍이 커지는 거는 이거는 뭐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다 심경이 드러나는 거지. 1161님이 회사 인사팀이라 면접 진행을 할 때 보면 면접자들이 거짓말하는 게 딱 보여요. 이 회사에 뼈를 묻고 제 청춘을 바치겠습니다 하며 거창한 말들을 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은 합격하면 제일 빨리 이직하더라고요. 허황되고 거창한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아, 그치 근데 또 뭐
그때는 또, 예, 그때는 그때는 또, 그 순간에는 또 뭐 이렇게 또 좀 어. 그럼 그럼 아니 그렇다고 또 뭐 진실이라고 또 뭐 아니 뭐 대충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 있다가 어허. 한 뭐. 2년 정도 3년 정도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아니잖아. 그럴 수도 없잖아. 이 회사에 뼈를 묻고 그렇지. 제 청취를 바치겠습니다. 예예. 예. 4147님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이따 전화할게 이 말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안 해요. 진짜. 근데 이따 전화할게는 사실 좀 뭐 언제 한번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사? 그런 인사치레 예, 예. 성이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 그래 이런 게 좀 관계에서 차이? 진짜 이따 전화할게 해서 전화를 하는 관계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남녀 사이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따 전화할게 했을 때는 해야 돼. 나는 남녀 구간에 전화를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해야지. 저는 꼭 하죠. 이따 전화할게. 이따 전화할게. 그러면 전화를 하지. 그리고 만약에 이따 전화를 못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날에라도 어저께 못했었다는 그 이유를 대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저한테 이따 전화할게라고 했어. 근데 기다려? 상대방이 연락이 안 와. 그럼 나는 또 슬쩍 톡을 보내지. 이따가 언제 이따야 보내지. 내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에 이따랑 다르니 뭐 이런 걸 보내는 거야. 정말. 슬쩍 또 건들지. 건드려. 김수희 씨가 오늘 우리 신랑 비밀 다 나오네요. 와 그동안 왜 저는 몰랐을까요? 증상이 있었구만요. 예, 예, 예. 자, 이원훈 씨가 제 아내는 어떤 거짓말이든 오히려 말을 너무 또박또박하게 해서 티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평소랑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말을 또박또박하게 하든 흐리게 하든 빨리 더듬든, 하든 더듬든 그러니까 이거를 측근에서는 아는 거죠. 그렇죠. 측근에서는. 그렇죠? 네. 자, 오이곡입니다. G.O.D의 거짓말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행복해 떠나지 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 마 나는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에 비타민 우리 호이 김호영 씨와 네 멋대로 넘버 7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손을 번쩍 들어서 환호하고 있어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이사공원님이 의대생인데 거짓말하면 호흡이 달라져요. 심박수와 혈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숨을 더 거칠게 쉬기 때문이죠. 작년 수업 때 배운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 이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미세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앞전에 있던 동생분 예. 콧구멍이 커지는 것도 호흡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거짓말 탐지기에서 그렇지. 미세하게 예 뭐. 채택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래프가 달라지는가 봐요. 안신혜 씨가 맞아요. 신랑 보면 들숨 날숨 숨소리부터 달라요. 너무 티나 여보. 길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파고들면 그렇죠. 이현덕 씨가 저희 누나는 쇼핑을 잔뜩 하고 와서 엄마가 보자마자 너 돈을 또 뭘 그렇게 많이 썼어? 이 옷 얼마야? 막 잔소리를 하면 이거 세일해서 산 거야. 반값에 산 거야. 라고 오히려 더 버럭해요. 하지만 누나가 버려둔 영수증을 보니 정가. 그것도 고가의 옷이더군요. 쇼핑 많이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이거 반값에 산 거야 입니다. 오히려 버럭해요. 아 그치 그치. 막 공 하나 떼고 막. 예, 예, 예. 이런 거짓말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저요? 예. 뭘 그런 거짓말을 해?
그치 뭐 어려운 사람이 없네. 어. 뭐 자신이 벌어서 자신이 사니까. 그럼. 그쵸 그쵸. 어. 예. 뭘 사준 적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 뭐. 아니 또 다이애나 김이 뭐 아 호영아 이건 너무 과하다. 좀 쇼핑점 좀 작작해라 뭐 이런 말씀은 더 사라 하죠. 더 사라고 하시죠. 더 사라. 예. 그럼요. 아유 아주 그냥. 맞습니다. 네. 이 하늘님이 보내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시그널 넘버 7 빠밤 4위 곡입니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4위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이건 정말 과학적인 근거인데요. 동화 속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코를 만지는 본성이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코를 만질 때마다 너 거짓말하지? 이렇게 의심하니까 비염이라고 아 그냥 코가 간지럽다고 이렇게 버럭하더라고요. 그 요거는 살짝 뭐 이제 괜히 코를 만진다고 하니까 코를 만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또 뭐 그렇죠. 살짝 뭐 그럴 수 있지만 코를 뭐 많이 만진다잖아요. 우리가 뭐 자료화면 보면 그렇죠. 진짜 뭐 맞아, 맞아. 거짓말할 때 코 엄청 만지더만. 맞아. 2042님이 저는 친구가 말을 하는데 너무 손톱을 씹어대서 거짓말로 오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습관이어서 자기도 열심히 고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실만을 말한다면서. 손톱을 막 물어뜯은 거지. 그렇지. 아, 이것도 이제 초조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습관이 그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야, 손톱 씹는 사람들은 진짜 손톱이 없더만.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 뭐 호영 씨는 무슨 습관 같은 거 있어요? 저도 코를 잘 만져요. 말할 때 코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제가 비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예. 그 습관이 조금 이제 그런 게 있고. 아, 코끝에 살짝 손을 댄다.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맞아 맞아. 살짝. 그래 그 습관이다. 습관이야. 예. 현주리 씨가 거짓말하면 사족이 길어져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TMI를 남발하더라고요. 이거 안 물어봤는데 이러면 더 당황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말하는 수도 있고. 스타일이 긴 스타일이 있죠. 나 같은 스타일. 예, 네. 우리 그래도 호영 씨는 다행히 긴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다행이다. 예, 하늘에서 준 복이죠. 다행이다. 긴데 지루하면 고문이야. 그건 답도 없지. 예, 고문이야. 예. 의절감이야. 그렇지. 우리 호영이는 긴데 지루하지 않으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예. 본인이 그걸 알고 있죠? 너무나도. 네. 백영민 씨가 우리 남편은 캠핑용품을 하나 갖고 들어오길래 막 뭐라고 했더니 아 이거 쓰던 거 저 친구가 준 거야. 맨날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라벨의 제조일자가 22년 8월. 맨날 친구가 준 거래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뭐 이제 취미 활동을 할 때 캠핑 뭐 자전거 네. 무슨 또 낚시 뭐 등산 이런 거 다 친구들이 준 거 뭐 방값에 산 거 뭐 누가 버린 거 주워온 거 근데 알고 보면 다 최신 맞아. 최상품 뭐 예. 진짜. 심지어 그러니까 버린 거 갖고 왔다니까 누가 또 다시 내다 버리는 경우가 부인이 또 내다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김지영 씨가 왜 그 노래는 안 나오나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거짓말할 때 딱인데. 하지만 저희가 지금 불러드렸네요. 네. 이게 거짓말할 때 사랑이야? 불안한 눈빛. 불안한 눈빛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전쟁 같은 사랑. 아이고 이런 게 어딨습니까? 자, 이하늘님이 보내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시그널 넘버 7 빠밤 3위입니다. 거짓말하고 소리쳐 가지 말라고 말했어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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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을 소리쳐 이승철 소리쳐. 이건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다가 들켰을 때 방법인데요. 처음엔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무조건 소리 지르고 보는 방법입니다. 아니 무슨 비상금을 숨겨놨다고 그래? 어? 내가 책을 읽다가 책갈피가 없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껴둔 것뿐이냐?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이렇게 무조건 목소리부터 크게 내는 거죠. 우리 아버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아, 이런 건 뭐 차라리 다 이제 자백을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떳떳하게 그럼요. 예, 고백까지 하는 거니까. 아, 그거 써 마음대로. 그렇지, 뭐 내가 그, 숨긴 그거, 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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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 근데 책 읽다가 마침 다 쓰라고. 아 뭐 여러 분야에서 이제 어머.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니까 의대생에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3041님 아는 선배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다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 하나가 말하면서 머리를 쓸어 올리며 하는 게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네요. 아 그래요? 아, 말하면서 머리 쓸어 올리는 사람 의외로 많던데 여자분들도 많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치 앞머리 그러니까, 길게 어, 하는 사람 어, 어, 예, 어, 이렇게 하잖아. 어,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예, 뒤돌아보세요. 우리 황건희 PD도 말할 때 굉장히 머리 많이 예, 쓰다 이렇게 쓸어 올리고 거짓말 예. 탐지기 갖고 와야 돼. 예, 한번 해야 돼. 이렇게 좀 담백한 스타일은 아니죠. 아, 뭐 이렇게 많이 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예, 어. 이렇게 분위기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귀에 머리가 안 꽂아져. 일부러 고, 아~ 그렇게 커팅을 하지. 아, 네네네네네. 우리 귀에 않고. 딱 꽂아져야 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귀에 딱 꽂아지면 또 폼이 안 날, 멋이가 없지. 또 떨어져야죠. 네, 떨어져야지. 그럼 자꾸 머리를 쓸어 올리잖아요. 그렇지. 아, 근데 그게 그냥 떨어져서 머리를 쓸어 올리는 거랑 뭔가 이제 말을 하면서 사실 그닥 그렇게 썰어 올릴 타이밍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아, 뭐, 아예 근데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아이, 뭐, 그냥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진실성이 없을 수 있다 이거지. 아, 그런 차이가 나나? 그렇대잖아, 넘어가. 그치? 귀에, 귀에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넘어가자고. 네. 여기서 지금 시시비비를 알 거야, 어떡할 아니, 거야. 아니, 그게 이런 스타일이 많거든요. 예, 헤어스타일을. 다 네. 불러, 다 불러 모아. 김수희 씨가. 어머, 어머, 어머. 저희 신랑 낚시 장비 제조일자 좀 살펴봐야겠어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그거 보세요. 다 최신상일 거예요. 아유, 예. 오늘 또 여론 난리 나네. 7824님이 오늘 거짓말할 때 하는 행동 듣는데 그럼 말할 때 정자세로 입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이러시네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의식하고 있어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예, 바디랭귀지가 그야말로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딱 알아챌릴 수 있는 거죠. 거니까. 이게 되면 뭐. 그럼 그럼. 되면 대단하신 분이지. 그렇지. 다 이렇게 의지대로 되면. 네. 자, 3위 곡입니다. 이승철의 소리쳐. 가지 말라고 소리쳐. 가지 말라고 말했어.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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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을. 아, 저 의외로 이 낚싯대가 지금 그러네요? 많이 문제가 되고 네. 있네요. 예. 2811님께서 어제 낚싯대 새로 사고 아내한테 친구가 준 거라고 했는데 아내가 제조일자 확인하기 전에 사무실에 숨겨놔야겠어요. 아, 제조일자를 떼. 아니면 이렇게 지워. 지워. 어떡하냐고. 스티커라도 붙여놔야지 그 위에다가. 덧대, 덧대. 그러니까 그 이제 남편분은 이제 낚싯대 무슨 뭐 등산 용품 뭐 이제 뭐 그렇죠. 뭐 캠핑 용품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치면 또 부인은 또 뭐 명품 백, 뭐 그렇죠. 옷 같은 거, 스카프. 아, 너 줬어 안 입는다고. 그거 짜서 못 입는데 뭐 이러고. 맞아, 맞아. 아, 그거 짭이야. 똑같은 거야. 미쳐. 아유. 8886님이 팁 하나 드리자면, 어머. 아이고. 아이고. 팁 하나 드리자면 낚시 장비는 제조일자가 오래된 게 많아요. 봐도 모르는 게 태반이죠. 혹시나. 보증서를 보시면 최근 구입 날짜를 아실 수도 있어요. 보증서에도 없으면 못 찾죠. 그 장비 릴박스나 로드 천집에 숫자가 22나 21이면 최신 장비예요. 혼내세요. 뭘 혼내요? 아니 왜 지금 이렇게 불난 집에다가 이렇게 불난을 자꾸 일으키는 거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혼내세요. 아니지 여러분. 아유 당신 신상이구나. 그래 그렇게 가야지. 낚시 잘 하고 그렇게 가야지. 뭐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맞죠. 그 대신
집에서 짜증내지 마. 뭐 이렇게 딱 해야지. 그럼 나도 최신 일자로 하나 할게. 나도. 자, 이하늘님이 보내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시그널 넘버 제스 빠밤 2위 곡입니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가져가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가져가 2위 BTS 피땀 눈물. 제 친구 중에 거짓말을 정말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거짓말만 하면 식은땀부터 흘려요. 심지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할 때도 생일 주인공 친구를 살짝 속여야 하는데 거짓말을 시작하니까 이마부터 식은땀이 줄줄 나서 결국 깜짝 파티도 제대로 망했습니다. 누굴 속여야 되는데 주인공을 속여야 되는데 땀이 나가지고 이게 안 돼. 아, 이런 거 가끔 있죠. 예. 그렇죠.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고 뭔가 좀 이벤트를 해줘야 되는데 안 돼. 이래서 이제 이 친구 때문에 그야말로 산통이 다 깨진다. 야, 그렇게 보면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첩보 영화 볼 때 막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치거나 이럴 때 보면 대단한 거야. 대단하죠. 그 막 몇십 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각이 되면 세상에. 아유. 근데 지금 이 서프라이즈 이 생일도 이거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 어머. 예. 나 너무 웃긴다. 양민진 씨가. 네. 혹시 죄송한데 골프채 알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아,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유, 예. 예. 자꾸 이거.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네. 저희가 좀 마음이 불편해져요. 네. 이거 뭐 골프채 갖고 그 가게로 가야 되나? 그거 파는 대로? 넘어가. 김진희 씨가 우리 아들은 거짓말할 때 자꾸 말이 많아져요. 묻지도 않은 말을 막 하고 가끔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바로 걸려요. 맞아요. 아이들은 그렇지. 심지어 이러다가 울거나 울면 아, 근데 요즘 애들은 또 보통이 아니라 우리 때랑은 다릅니다. 몰라 또 우리 때랑은 몰라. 달라요. 아, 몰라. 예. 자, 이 하늘님이 보내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시그널 넘버 7 빠밤 1위입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도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1위 김필 청춘. 무엇보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나의 필 직감이 바로 알아채는 것 같아요. 평소랑 다를 것도 없고 딱히 이상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오늘따라 누군가의 말이 찜찜하게 느껴진다면 가끔은 내 촉을 믿어도 좋은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그 촉을 무시해서 큰코 다친 적이 많거든요. 아, 결국은 이게 1위군요. 그러네. 맞아요. 그 촉을 뭔가 이상하다. 뭔가 찝찝하다 하면 그걸 믿고 그냥 중단을 하는 게 난데 아 이거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일이 이렇게 진척이 됐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뭐 그냥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멈춰야 돼. 예. 네. 아, 맞아. 그 촉을 무시해서 큰코 다친 적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아이, 별일이야 있겠어. 뭐 아이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런 게 많잖아. 그렇지. 별일 있더라고. 이제 말을 멈춰요. 광고 들을 시간이에요. 광고요. 자, 오늘 주제 만들어주신 이하늘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1위고 아, 김필의 청춘. 아. 들으면서 또 우리 호영 씨하고 인사를 나눌게요. 그래야죠. 예, 우리 호영 씨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네, 네, 높은 만나야죠. 우리 호이피어 텐션으로 그럼요 만나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네. 해피 고맙습니다. 먼데이. 해피 바이바이. 먼데이.